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1호서울 1310호가 발행됐습니다. 1호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또 쪼개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요. 나는 이중당적자다. 이미 밖에 나가서 태극기 중심 보수통합 주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밝힌 거 맞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또 쪼개지는 겁니까? 친박하고 비박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쪼개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홍문종 의원이 혼자 나가면 그게 쪼개지는 겁니까? 10명인가 데리고 간다. 같이 간다. 10명이 데리고 의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 당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람이 국회의원이 한 명 움직이는데 당원 뭐 가는 거야.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당의 중심적인 힘들이 모든 게 남아있으면 당이 쪼개진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 10명이 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허황된 얘기죠? 그건 허황된 이야기죠. 나 들어본 바 없어요. 의원 10명이 간다는 이야기는. 뭐 신문에는 그런 이야기 보도된 바도 없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 총선이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총선 때 모든 사람을 다 공천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총선에 공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은 비단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뭐 공천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갈 수도 있고 혹은 대한의 국도 갈, 땅도 갈 수 있고 그런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공천에 떨어질 민주당도 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공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당에 가야 된다. 난 그 차원에서 봐요. 이번에는 약간 변수가 2차원적인 게 한번 타이밍 볼 거예요. 지금 홍문종 의원이 왜 지금 시점에 그러면 공천 한참 앞두고 이걸 던졌느냐를 보면은 지금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선거법 개정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은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150석을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28, 그다음에 정의당이 6, 여기까지가 134예요. 그러니까 16개를 채워야 되는 게 지금 고차 방정식인데 보통 생각하는 거로는 이용호, 손금주 이런 사람 해가지고 무소속 여당 성향 무소속과 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아니면 최이배 이런 패스트트랙 찬성파들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14석 요걸 합치면은 어떻게 해서 150은 넘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지금 밀고 나가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는 패스트트랙 좋아하는 사람이 없느냐 선거법 개정 좋아하는 사람이 없느냐 했을 때 있죠.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은 잘 보시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스트트랙에 대해 가지고 강한 의사표시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이분들 입장의 머릿속에서는 자유한국당이랑 뭐가 잘 안 되면은 과거에 친박이나의 투를 해야 되는 당연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친박이나의 투가 성공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했을 때 한 대구 경북에서 20, 30% 전국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제가 몇 번 시뮬레이션을 10에서 12석 정도 얻습니다 무조건. 네. 엄청난 거. 지역구 없이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애국당이 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면은 네. 완전히 떠요.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13개 정도만 모으면은 친박연대가 그럼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특이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그 대표가 대한애국당 플러스 당내 친박 세력을 정리하겠다는 생각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순간 그 사람들 한 10몇 명만 모아서 나가게 되면은 패스트트랙이 갑자기 가동이 되는 거예요. 민평당의 그러네. 변수 없이도. 근데 저는 그래서 의아한 그런 게... 소문이 있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보기 있대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 그런 소문이 있대. 제가 사실 좀 의아한 게 근데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될 때 친박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 친박을 쳐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1번이고 왜냐하면 본인의 세력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쳐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친박연대치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친박연대가 가능했던 거는 그 당시는 어쨌든 차기 권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실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예전에 친박연대가 나왔을 때 그때 친박연대는 솔직히 창당도 안 했어요. 뭐냐면은 다른 참주인연합이라는 뭐 당 하나를 이제 누가 정근모 씨인가 하고 있던 당을 그냥 인수해가지고 그분도 공천 안 주고 자기들 공천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기획정당이라는 것은 아이템 하나만 잘 먹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그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던 그 공천 학살 당했던 친박계를 살려라라는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가 나와가지고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명쾌하게 이들이 내세우는 건 주장인 게 뭐냐면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하나만 이제 달고 하면 돼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전국 지지율 한 7% 정도, 10% 사이 그리고
대구 경북 지지율 한 20, 30%. 요 정도를 목표로 하고 달리는 정당이라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 최고원이 약간 개인적인 바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한국당의 친박 뉘앙스가 좀 있죠. 본능적으로 있죠. 왜냐면 친박 쪽을 쳐내고야 어쨌든 이제 바른미래당 쪽하고 뭐 정책연대가 됐든 합당이 아니더라도 이게 가능한데 계속 쳐내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건데 저는 이제 약간 거기에서 퀘스천이라는 거죠. 과연 황교안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 황교안 대표가. 아, 왜 이렇게 무시해요? 황교안 대표. 힘이 있어요. 지금 뭐 신호하고 다 적응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친박을 어쨌든 나가게 만들든 아니면 뭐 배제시키면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정책 연대 같은 게 되려면 그게 전제가 되는, 되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 결국 탄핵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되겠느냐. 정치는 명분이에요. 네. 분명한 명분이 있어서 친박의 일부를 할 수는 있죠. 그 비박의 일부도 얼마든지 공천 안 줄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친박 친박 이야기를 하는데 친박을 떼내는 게 아니고 개혁 공천을 위해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승리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당한 사람들을 친박이든 비박이든 상관없이 그렇지 그렇게 공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왜 친박만 네.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비박은 안 되나? 근데 이제 홍문정 의원님 이야기는 본인이 친박이기 때문에 거지. 친박이라는 근데, 명분으로 묶어서 대화가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다 자기 그 말에도 공감하는데 제 생각엔 비박도 칠 거고 친박도 칠 건데 다 쳐요 제가 비박은 잘리고 나면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뭔가 국민들한테 한마디로 설명할 만한 아젠다가 딱히 없어요. 없어. 근데 친박은 나가가지고 그분을 다시 모신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아까 말했던 한 7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긁어먹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친박 비박 다 칩니다. 동력이 그게. 생기는 거죠 그게. 저는 희망사항 아니에요 희망사항?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네, 네. 결과를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 반발 아니 문재인 대, 네. 저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 분이 지금 야당 아니 친문이든 비문이든 네. 문재인 저희 민주당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문제가 있는 의원들 다 칠 거라고. 아, 중요하죠. 아, 그거 똑같아요. 그렇죠. 개혁 공천이라는 게 그거죠. 좀 들어봐요. 아, 중요한 것은 친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대한애국당 합쳐가지고 어떤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 그 새로운 세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이 잘 이루어지, 개혁 공천이 이루어져가지고 뭐 친박, 비박이라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공천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친박과 비박을 그 사람 누가 될지 알겠지. 거기 나갔을 때는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이 나가서 대한애국당 와가지고 결합되는 모습이 설득력이 있을까 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공천이 정확하게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나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당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총선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보게 되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신상진 그 뭐 개혁특위위원장인가? 그분이 이제 개혁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탄핵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문정 의원이 아 뭔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반발을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단순히 우리 당도 이제 이미 어쩌면 공천을 만들었어요. 1년 전에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히 개혁공천을 하겠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탄핵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선거 제도가 진짜 중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최근에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했는데 내일 총선이면 어디 투표하겠습니까 했을 때 정의당이 지역구에서는 뭐 3, 4% 이렇게 봤다가 비례대표는 17%를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을 때 와,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정의당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그 공통 지지층 안에 분모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런데 그게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 당이라 되게 웃기긴 한데 바른미래당 찍겠다가 지역구 2%. 바른미래당 비례 찍겠다가 비례가 3.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합은 애초에 탄핵에 대한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 상황에서 과거의 친박연대 상황을 봤어도 친박연대도 비례 상당한 득표를 얻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연대와 자유한국당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과 그 민주당의 결합 모델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정의당 민주당 연대와는 다르게 대놓고는 못할 거예요. 이걸 설마 황교안 대표가. 하지만 내심 그게 보수층의 의석수를 극대화하는 데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뭐 하긴 할 겁니다. 이심전심 된다? 그래서 사실 그 홍문정 의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 우리 같이 안에 있어봤자 피 터지기 공천 갖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는 좋게 헤어지지 않은 게 나중에 하나의 레졸루션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이들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천에 있어서 친박만 내치는 형태로 가지도 않을 거라든 봐요. 예를 들어 뭐 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냥 다선 의원들 많이 철 텐데 그 중에서 내 생각에 비박은 90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친박들이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뭐 자유한국당 까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모시기 위해 나왔다 해가지고 아젠다 하나 끌고 가서 비례대표 정당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본인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사실 반면에 큰 변수가 아닌 게 아까 말했듯이 아니, 본인의 바람을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제가 해설을 아니 왜 본인 저, 바람을 아니, 본인 입으로 못하죠.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당 투표는 대한애국당으로 가고
지역구 후보는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연대, 뭐 후보 단일화든 뭐 총선 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바라는 거죠. 그거는요, 제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고. 아, 베스트. 맞잖아. 제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죠. 부지런한 선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합당 같은 건 오히려 지금 상황에 나오지 않을 합당 것이다. 합당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 연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후보 단일화 같은 얘기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 그건. 홍문정 우리 의원께서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태극기 중심 보수통합 주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나가서 독자적으로 거기 한 군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들어가서 다시 통합하는데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그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원들을 1000명 데리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대한애국당 입당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한 4, 5명에서 뭐 한 많게는 10명까지 의원들 끌고 갈 테니 조원진이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 합치자예요. 그러니까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굳이 친박계에서 이제 과거에 제가 선대당 활동할 때 보면은 그 이런 표현이 좀 뭐 적절하진 않아 보이지만은 친박계 내에서의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친박 내에서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있군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은 다 아실 겁니다. 조원진 의원을 홍문종 의원이 가서 뭐 대표로 모셔야 되고 이런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약간 애매한 상황일 거다. 그날에서 그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도. 그래서 조원진 의원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쨌든 그 친박이란 정체성으로 모일 때 같이 동참하자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애국당이 입당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극기당이라고 그러지 애국당이라 안 그러잖아요. 보면은 가고 싶은 데가.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런 표현이 조금 다르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니까 준석이야말로 진짜 친박이네. 오리지널. 박근혜 퀴즈 주신 박근혜 거. 퀴즈. 어, 진짜 오리지널 친박인데. 제가 지난번에 박근혜 퀴즈라 했더니 인신공격이라 그러시더라고. 네. 아니 박근혜 퀴즈란 이유로 제 정견을 뭐라 하시면 그거는 인신공격이지. 아니 근데 제가 봐도 홍문종 의원이 당장은 안 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지금 아니 좀 나가겠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 작전이라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 나가지 않는다는 실제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나가 지금 좀 두고 보겠다는 거지. 아, 계속 나를 치지 말아라. 아니면 계속 우리만큼 세력이 말아라. 그렇지. 그런 시그널이지. 제가 보기에 나갈 거면 그냥 기자회견에서 나가면 그날로 나가면 돼요. 저는 거꾸로 이게 뭐냐 나를 쳐라라는 생각을 보게 들었어요. 아 피해자 코스. 그러니까 아니 왜 홍문종 의원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똑똑해. 네. 나를 똑똑해. 쳐라라는. 나는 이준석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얘 굉장히 천재적이네요. 근데 왜 그때 내 말 안 듣고 선거에서 아, 그때 몰랐지. 지금 느끼니까 천재. 지금 느끼니까 천재고 어. 사람은 다 늦게 지나가야 깨닫잖아. 준석아 형님 그때 우리가 팀플레임을 잘했으면 형님 각자 우리 나 한 번에 선거 출마하면 서로 조언해 주죠. 아니 조언 그래 조언이라기보다는 출마할 수 있을까?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지금 나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출마할 거예요? 아니, 당협위원장인데 출마 안 하면 어떡해요?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아, 나는 이미 물론 최종 공천이 남아 있지만 아, 어느 지역인데요? 고양시가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심상정.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광고 좀 해야지. 아. 고양시가 심상정 아. 의원 지역구에 한국당 당협위원장입니다. 저는 용인 가합인데요. 아니 당협위원장은 아니에요. 그걸로 엄청 이제 당협위원장 누구예요? 있어요. 그 도의원 출신 오세영이라고 도의원 했던 분. 아, 네. 저기는요. 그 누구야? 이우현 의원님. 아니야 경찰대학교 네. 그. 표창원 의원은 정지역 용인 정. 저는 아, 가합이고. 가합이고. 네. 아. 참고로 우리 현 부대변인은 지난 그 시장에 사실은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백군기 용인시장? 네, 경선했는데 지금 졌죠. 네. 아. 저랑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로 재판 지금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90만 원 받으셔서 그럼 잘하면 이번에 또 그, 아, 아니 90만 원 끝났어요. 네. 아, 끝난 건 아니고 1심 끝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항소는 했어도 뭐 금품 뭐예요? 아니면 뭐예요? 허위사실? 유사 사무실 설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1심이 그런 걸 가지고 고발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고발한 게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제가 유사사 제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와, 무슨 갑자기 세게. 아니 저는 탄원서까지 써드렸어요. 무슨 고발을 제가 고발을 해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잘했어요. 아 아니 말이 안 돼. 그렇게 고소고발 하지 말라니까. 제가 고발 안 했다니까 그 안에서 아니,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한 마디 해보세요. 나 저렇게 외부 대변이 꽝 치면서 욱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고발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고발을 안 했어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더. 사무실. 저는요 이번에 모함입니다 모함. 저 이번에 보고할 때 최재성 의원 그다음에 그 유현진 예. 아 유현진이래 아나운서 배현진 어? 배현진 저기 위원장 나 예. 셋이 딱 모여서 예. 우리 서로 소송하지 맙시다라고 아, 딱 대협서 쓰고 시작했어. 야 우리끼리 서로 소송하는 건 하지 말자. 선관위가 잡아내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끼리 소송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송파 보궐할 때 저 지역 지방 자치 선거까지 같이 했잖아. 그렇죠. 하나도 소송이 없었어. 저희도 그랬어요. 당연한 걸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그랬어? 미안해. 어쨌든 두 분이 지역 공부하셨으니까 저는 6월 25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주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고. 뭐 주간방송지 뭐 자기들 완전히 홍보적인 거. 그쪽에. 저는 상계동의 연가 검색어가 이준석이기 때문에. 너 형한테는 왜 문자 하나 건졌는데? 아직 안 보냈어요. 아, 나 이제 서운하네. 아니 아직 안 보냈다고. 예. 책이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책이 나와야 나 책이 나와 20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패스트트랙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어떻게 보면은 연동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에 처한 요체가 그 10명이 탈당한다는 건 사실 선거 안 뜨고 20명이 탈당은 큰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주면 고맙지. 그런데 지금 상황 뭐가 있냐면은 20명이 나가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해주는 순간부터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협박이라고 치면은 밖에 드러나는 무슨 뭐 그것보다 큰 협박이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수가 원래 이 분열 진보가 원래 분열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요즘에 그 꼬로 됐어요. 완전 거꾸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졌어.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정치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색깔이 달라요. 우리 쪽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계속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정의당이든지 아니면 뭐 통진당이든지 다 어찌 보면 자기 색깔 찾아가는 거라고. 이게 형님 이게 진짜 저도 보수의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통화를 못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한 20년째 민노당부터 온 그 계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또 지역구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또 5, 6%씩 있죠.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경고해요 그게 바른미래당보다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민당 쪽은 상수로 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느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럼 민주당은 위대한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 훈련이 20년 거지. 동안 그러니까, 훈련해서 그걸 이겨내서 그러니까 일당이 됐어. 굳이 표현하면 항상 이렇게 여기에 웨이트를 차고 달리게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민주당 갈 생각 없었습니까? 없죠, 젊었는데. 없죠. 처음부터? 아니 현근택 부대변인과 훌륭한 분도 지금 이렇게 공천을 지금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가면 공천 못 받을까 봐?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젊은 그 피 뭐 수혈 엄청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당 무조건 경선이에요. 경선. 전략으로 영입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경선 붙일까 거의 대부분 경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도 거의 경선한다 그래서 대부분 국회 안 열리잖아요. 다 지금 지역에 가서 지금 뭐 입당 원서 받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향식 민주주의가 그렇죠. 제대로 정착되는 네. 그런 당원이 거의 이제 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왜 한 지역구에 한 4천 명, 5천 명씩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옛날에 김무성 대표도 상향식 한다고 했다가 속된 말로 결과론적으로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도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아, 그렇죠. 그거 맞죠. 그런 상황에서 뭐 가산점을 어떻게 좀 조정한다 해도 현역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물갈이가 안 된다 이래서 또 갑자기 그 지금 양경철 원장이나 이해찬 대표 같은 이해찬 대표가 엄정한 원칙을 세워서 전략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전략 공천 거의 한 20, 30% 해야 될 겁니다. 전체 공천은. 아니 그거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저는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이해찬 최소한으로 대표께서 하겠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현근택 후보를 공천해 주실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 아유 왜 또 그러십니까? 또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분 네. 필요하다 해서. 근데 원래 두 분이 그렇게 지냈었나? 저희 방송을 가끔 하니까. 방송에 동업병입니다. 청취자 색깔로 보면 일치하고 좀 이렇게 뭐를 이러는데. 방송에 동업병입니다. 방송에서 같은 편이에요? 두 분이서? 네. 아 그렇구나. 또 앞으로 큰 정치 하려면 그 중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중도로 가셔서 아니 나는 큰 정치를 많이 정치판에 그 실망이나 이런 걸 지금 회의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공진영의 삶이 보면 중도로 가면서 방송 이렇게 쾌도난바 이런 데서 양쪽 다 이렇게 다 고루 비판하다가 양쪽에서 욕먹는 존재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중도의 삶이라는 그렇게 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회색을 자꾸 좋아하는데 나는 근데 회색 아내는 빨간색 입었는데요. 아내는 네, 아내는 빨간 키는 빨간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초록색. 근데 회색에 이 빨간 게 이게 매치되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놀랐는데 갑수쌤이나 이봉규 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맹렬하게 욕을 먹거든요. 근데 같이 방송했는데 종진영은 보수 쪽에서는 완전 좌파라고 욕 먹고 맞아. 왼쪽에서는 좀 완전 보수라고 욕 먹고 왜 그렇게 사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좌파 빨갱이가 옛날에 그 검색어의 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이쪽 저 좌파 쪽에서는 저를 좌파로 전혀 인정 안 하죠.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봐요.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동태적 균형 감각이라고 있거든요. 경계면에 항상 서서
기자나 정치인들은 봐야 돼요. 양쪽을. 나는 언론인은 그게 맞는데 네. 언론인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여쭤보면 중립 저 양쪽을 비판할 수 있는데 정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어떤 색깔과 네. 정체성 하여튼 저는 가는 게 맞잖아요. 동태적 균형 감각을 갖고 경계면에 서서 좌파와 우파의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화살 이거 뭐야 양궁할 때 가운데를 향해 던지잖아요. 10점 만점은. 그렇지. 예, 그거가 사실은 중도예요. 매일 양쪽 끝으로 해가지고 괜히 6점 맞고 이러지 말고 10점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야, 이건 또 새로운 이론이네. 일요 서울 TV가 딱 그러면, 그 스탠스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왜냐면 양쪽의 의견을 해서 삼각형에서 삼각형 위에 꼭지점 있죠. 그게 바로 중도예요. 그럼 나는 우파인데 그 나는 가운데 쏘면 안 되네. 네, 양쪽으로 여백만 쌓여야 돼. 여기는 계속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골프쳐도 계속 슬라이스죠, 여기는.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디어 10만 기념 오늘 첫 유튜브 방송.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예. 네, 앞으로 더 알찬 방송으로 꾸며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방송도 지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네, 주간 박종진은 10점 만점을 관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아서 들어. 생방송 해야 돼요. 생방송. 현재 이준석. 생방송 해야 사람들이 더 재밌어. 형님의 정치 이론은 무슨 소리인데?